바람 좀 쐬고 올게.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. 우연한 선택들로 인생이 뒤바뀔 때가 있다. 그런 장난 하지 마. 오늘같이 알 수 없는 날에 누군가와의 입맞춤처럼 뭐야? 꿈인가? 꿈이 아니네. 알코올성 치매? 나 아직 23살인데? 말이 돼? 아니, 잠깐만.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누구랑 내 썸! 2년 23세 이현우 쪽팔림으로 사망. 좋아. 좋아, 너무 좋았어. 내 키스를 누구랑 하지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상했다. 아니, 이상할 만큼 좋아버렸는데? 누구였지?
조별 과제로 뭉쳤었던 어제 술집 멤버는 5명. 나를 불편해하는 이지아 선배. 자, 짜라자. 우리과 인기남 강예준 선배. 야, 뭐해, 형 기다리잖아. 아, 잠 갖다 대라고, 빨리. 소꿉 친구인 자부랄 한상민. 뭐 갖다 대가 뭐냐, 교양업계. 전 박어, 그래야지. 소꿉 친구인 우브랄 유설. 그리고 야, 잔 박어가 뭐냐? 쌍스럽게. 네. 뭐. 입술을 박아야지. 나 이현우까지. 기억이 나는 건 컵을 깨뜨리고 누군가에게 실수를 했고 키스를 한 것까지 뿐이다. 키스한 인간이랑 핸드폰이 바뀌었다. 와, 쪽팔려. 이제 학교 어떻게 다니지? 내 핸드폰은? 그 사람이 갖고 있고? 비밀번호 걸어놨나? 아, 사진첩! 그건 절대 안 돼! 나 어떡해! 누구였지? 찾아야 할 것 같다, 그 사람을. 내 핸드폰도.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? 일단 나갈 준비부터 해볼까? 감사합니다.